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우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이며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치료제,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생성되고 생성되는 경로 또한 같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을 먹는 고지혈증 환자들은 몸에 필요한 코엔자임 Q10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고 있다면 체내에 코엔자임 Q10의 수치가 일반인보다 더 많이 소모되어 코엔자임 Q10 영양소를 따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심장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심장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심장이 건강하게 뛰도록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심장은 일반 성인의 경우 분당 60에서 100회 속도로 죽을 때까지 뛰어야 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처럼 더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코엔자임 Q10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혈증 환자들이 콜레스테롤을 치료하기 위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때 코엔자임 Q10도 함께 보충하면 심장도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뛰며 근육통과 피로 증상과 같은 경미한 불편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보면 건강검진을 한 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나는 기름진 고기도 자주 먹지 않는데 고지혈증이 생겼다 하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서는 지방으로 변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우리 몸 스스로도 간에서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때문에 고지혈증 관리는 식이요법, 뱃살 관리, 중성지방, LDL 나쁜 콜레스테롤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중 대표적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 고지혈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콜레스테롤과 합성 경로가 같은 경로를 가진 코엔자임 Q10 생합성도 함께 감소가 되어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 근육통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들이 고지혈증 약을 먹을 경우 코엔자임 Q10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육통, 무기력, 피로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방해가 된다면 코엔자임 Q10 영양소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자연 생성되지만 코엔자임 Q10의 수치를 낮추는 가장 흔한 요인은 나이입니다. 20대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30세부터 양이 감소하고 40세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코엔자임 Q10 항산화제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은 새벽 시간에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지혈증 약을 저녁 식사 후 복용했으나 최근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약들은 약효 지속 시간이 길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하루 중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저녁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불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녁 이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mg 필요로 하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코큐텐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지방에 잘 녹아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 후 섭취하면 그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우약사였습니다.